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관심주 3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KTH, 두 번째 인터파크, 세 번째 바이닉스입니다. 자, 첫 번째 KTH, 국내 티커머스 선도 기업입니다. 영화, 방송, 애니, 에듀, 콘텐츠 유통을 하고 있고요. 자체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.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시장 성장세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2021년도 1월 달에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고 이번에 21선 속임수가 나오고 나서 저번 주 수요일장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슈가 계속 발생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인터파크. 국내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한 전자상거래 선도 기업입니다. 사업 영역의 전문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망이 되고 있고요. AI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 연구 및 집중 투자로 성장 동력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. 고점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전고점 부분이어서 좀 많이 좀 공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백신 19 국내에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어차피 이 코로나 19 백신 수혜주는 저점에 있는 주식보다는 고점에 있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세 번째 바이넥스. 케미칼 및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및 개발 업체입니다. 의약품 생산 거점 다변화 및 개발 비용 등 감안했을 때 중소형 CMO 관심 증가가 되고 있고요. 러시아 코로나 19 백신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 업무 협약 체결 기대감이 부여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고점에서 박스권 한 6개월 가량 정도 지금 조정을 보였고요. 지금 러시아 백신 이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.